오늘은 싱글벙글 우리 한국 여자들 개같이 발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0대 남자가 30대 여자에게 헤어지자 마하는 거 존나게 이기적이라 생각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한창 예쁠 20대 때 그 예쁜 여자와 만나보려고 노력해서 사귀게 됐는데 오래 만나서 30대까지 만났을 때 편안해지고 권태기도 오고 20대 때 예뻤던 그 미모가 당연히 나이 들면서 세월과 함께 노화되는 건 당연하지. 이젠 예쁘지 않다, 설레지 않는다, 이성적인 감정이 안 생긴다 등등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하며 헤어지는 남자는 진짜 이기적인 거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20대 때 남자들 혈기왕성해서 세상 모든 거 다 해줄 것처럼 사랑하다 30대 때 식지 마라 진짜. 주변에 보니까 되도 않는 이유로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 또 만나는 것 같던데 헤어지는 여자는 뭔 죄인지 싶더라. 남자들은 끝까지 약속 지켜서 여자 서른 되면 책임지고 설거지 하자라는 글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은 이제 헤어지면 남인데 알바노라는 말을 우리 페미들에게 날려주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력한 한마디는 XG 팔아서 이놈저놈 만나왔으면 XG값 떨어졌을 때 손절 당할 수도 있는 거지. 나는 촌철살인의 댓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진짜로 저렇게 생각하면서 남자가 30대 때 이별을 말하는 걸 이기적이라 생각할까요? 30대 중반 연애 7개월 차인데 결혼 마음 있는지 이야기하는 거 성급해. 남친은 결혼 생각이 모호한데 내 나이 35살이라 급해서 미치겠네. 라는 식으로 30 중반이 되니까 결혼 생각이 간절해서 미치겠다는 여자가 있고 전남친 어떻게 잊어? 헤어진 지 8개월 됐거든. 30대에 한 이별이 더 힘들다더니 회사에서 이런 글 쓰고 있고 울고 싶어. 나도 30대에 이별하고 눈 뜨자마자 울었어. 난 지금 눈물 나려는 거 참고 있어. 이따 화장실 가서 울려고. 30대 이별이 더 힘들어 진짜로. 나도 헤어진 지 6개월 지났거든. 근데 남자는 같은 30대여도 여자 잘 만나고 다녀서 더 빡쳐. 완전 나랑 똑같다. 내 구남친은 지금 20대 후반이라 더 날라다니는 것 같아서 개빡친다 진짜. 30대에 이별하고 존나게 힘들어하다 극복한 친구 있어? 연애 이별했는데 인생이 망한 것 같아. 나이도 33살이라 소개도 안 들어오고 결혼하고 싶은데 마음은 불안하고. 난 30대 이별 문제 때문에 정신과 약까지 먹을 생각이야. 여시야 나랑 상황 비슷하다. 나이도 나랑 비슷한데 나도 똑같이 우울증 온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우리 30대 여자들의 울분 섞인 목소리가 보이십니까? 30대의 이별은 우리 한국 여자들에게 이렇게 우울감을 주고 있다는 게 흥미롭지 않나요? 어째서 우리 한국 여자들이 남자들은 끝까지 약속 지켜서 여자 서른 되면 책임지고 설거지하자.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하며 헤어지는 남자는 진짜 이기적인 거야. 라고 말하면서 30대에 이별하는 남자를 개쓰레기로 만드는지 이해가 가시죠? 나이 먹고 하는 이별이 더 힘들다. 30대에 헤어지니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어. 아무래도 이젠 결혼까지 염두하고 있어서 그럴까 초조해서 미치겠네. 주변 친구들 다 결혼하고 애인 있어서 털어놓기도 그렇고 마음이 공허해.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연애 시장에서의 갑은 여자지만 결혼 시장에서 갑은 남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남자들 개쓰레기 같은 여자 설거지 하지 마시고 여자가 데이트 통장 안 쓰면 그냥 헤어지세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불안해지는 건 여자이고 여유로워지는 건 남자이니 말이죠. 우리 30대 여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미치기 일보 직전인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30대 여성분들, 남자들이 결혼 안 해준다고 남자 욕하지 마세요. 당신네들이 20대 때 페미짓 하면서 지랄했던 업보를 지금 그대로 돌려받는 거니 말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